안녕. 여러분, 제가요, 또 광고가 들어왔어. 주 3회 유튜브 올리는데, 이 정도는, 괜찮지 않겠습니까? 리드미컬 플래닛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여러분, 택배를 받았을 땐 주소를 꼭 떼줘야 돼요. 왜냐? 그렇게 하라는데요, 저희 언니가? 제가 또, 나름 그 하이틴 공주님 아니겠냐고, 아닌가? 제가 옛날부터 좀 추구하던 스타일이 힙하고 하이틴스럽고 캐주얼한 요 세 가지를 항상 추구를 했었거든요? 근데 오늘 스타일은 바로 하이틴 스타일이 될 것 같은데 2019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오랜만에 지금 아침에 찍는 게 아니고 지금 밤에 찍고 있어요. 밤도 아니고 지금 저녁이에요. 저녁 이렇게 하이틴스러운 박스가 따로 왔거든요? 다 보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좀 치워놓을게요. 네, 열어보면 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? 그럼 얘를 또 열었으니까 이 박스는 여기 넣어놓도록 할게요. 막 열면은 박스 있고 열면 박스 있고 열면 계속 박스 있는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? 이렇게 세 개의 봉지가 들어있고요. 엽서 들어있고요. 스티커 완전 하이틴이야. 제가 수전증이 좀 있거든요. 가방에 달 수 있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핫핑크부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탑이에요. 근데 여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깨끈을 하는 거고 제가 면보다 약간 요런 약간 니트 재질을 더 좋아하는 게 땀이 나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.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. 여러분 이거 완전 개하이틴인데요? 개하이틴? 잠깐 나 카메라가 어쩐지 이렇게 뒤에 있다 싶었어. 내가 카메라를 뒤에다 놨구나.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 지금 제가 떡대가 좀 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떡대 있어도 입을만한데? 괜찮은데? 나쁘지 않지 않아요? 예쁘지 않아요 그냥? 이 핫핑크색에다가 약간 여기가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근데 이거 끈 없이 그냥 이렇게 탑으로만 생긴 거여도 되게 예쁘긴 하겠다. 저 요즘 근육이 좀 올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인바디를 했는데 체지방 검사를 하니까 체지방이 11%가 나오는 거예요. 아니 왜 11%밖에 안 되지? 약간 저희 언니랑 제가 근수적인 하거든요. 이 바지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색감이 약간 진하고 진하니까 약간 채도가 맞아서 그런 건가. 이 색깔이 이 그린색도 있거든요. 핫핑크색이 더 좋아요. 왜냐면 핫핑크가 하이틴의 약간 정석이야. 하이틴의 정석. 그린색도 굉장히 예쁜데요.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더 청순한 느낌. 이거는 깜찍 발랄 큐티 섹시한 느낌. 그리고 전 여기가 약간 다 요런 나시들이 그 니트 재질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나시인데요. 제가 또 나시를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한 게 앞에가 요렇게 생겼어. 앞에는 요렇게 홀터넥 느낌으로 생겼고 또 요런 포인트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?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이런 홀터넥 나시인데요. 아, 저 진짜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옷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. 이 옷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완전 홀터넥이라 완전 제가 홀터넥에 환장하는 거 여러분들도 진짜 아시죠? 제가 이거 왜 어두운가 했더니 조명이 뒤에 있었네. 나 아까부터 뭐 한 거니 진짜.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했듯이 요 겨드랑이 살 이 고민이 많다고 했잖아요. 여기 이거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. 그래가지고 저 다음 주에 이거 그 조지러 시술 받으러 가거든요. 그러면 더 이거 여름에 훨씬 예쁘게 입을 수 있을 듯. 진짜 그것만 해결되면 이거 그냥 싹 여름에 입고 다닐 수 있거든요. 진짜 이게 어깨 라인도 진짜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홀터넥이에요. 왜냐면 여기 딱 승모근을 가려주는 게 원래 어깨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줘요. 여기만 좀 해결되면 예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. 얘도 검은색인데 약간 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또 센스있게 보라색은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색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약간 센스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다. 아, 이렇게 나시 입고 남자 꼬셔야 되는데 이렇게 꼬셔지는 남자가 없는지 모르겠네. 제가 맨날 이런 고민만 하니까 약간 남미새 같죠? 약간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같죠? 근데 여러분들은 남자 없이 살 수 있어요? 저만 그런 거 아닌데. 이거 봐요! 핫핑크색에다가 이렇게 나그랑 해가지고 저의 태평양 같은 어깨를 좁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긴팔 티인데요? 이걸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약간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고동색? 근데 되게 어깨 라인도 되게 예쁘고 보이게 하지 않아요? 그쵸? 전 이게 엄청 낄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끼진 않고 딱 적당한 그 쫄티 느낌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너무 짧지 않은 팔길이에다가 예쁜 것 같아. 마음에 들어요.
저희 태평양 같은 어깨를 이렇게 싹 잘라주는, 그치만 어깨 라인을 예쁘게 해주는 요런 느낌. 뭐 또 요것도 다른 색상이 또 있는데요. 어 아니야 이거 기능 이거 반팔이야. 어 귀여워. 이것은 무슨 색이야? 이거는 메뚜기 색인가? 근데 너무 희한하고 귀여운 색깔이다.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왜 이렇게 이게 체구들이 다 작아 보이지? 여기 옷들이 왜 이렇게 체구가 다 작아 보이지? 제 평생의 꿈 체구 작아 보기. 진짜 조금이라도 작은 사람 돼보기가 진짜 제 평생의 꿈인데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은데요? 이거 약간 좀 마음에 들어요. 나 이거 좀 약간 마음에 들었어. 약간 조금 저한테 없는 옷색이어가지고 스판키도 아주 괜찮아요. 이게 뭐였지? 이 하트 모양, 이 열매 같은 이런 열쇠고리 같은 자물쇠 같은 이게 약간 아까부터 좀 마음에 들었는데 가디건이야! 지금 입기 딱 좋아. 제발 요즘 일교차 너무 심해가지고 저 진짜 밤에 추워 죽을 것 같아요. 진짜 아니 요즘 일교차 진짜 왜 이렇게 심해요? 진짜? 아니 점심쯤에 반팔을 입고 나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. 너무 더워가지고 와 이 날씨는 그냥 나 씻거나 아예 빨간 벗고 다녀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웠어. 근데 그날 밤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저는 추우면은 입을 떨어요. 이렇게 떨린단 말이에요. 이게 안 떨고 싶어도 떨린단 말이야. 너무 추운 거예요. 근데 그때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. 근데 요거 가디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 괜히 광고 들어왔다고 연병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약간 두께가 있는 가디건이 진짜 단 한 개도 없어요. 완전 여름옷 아니에요. 완전 겨울옷 이런 식으로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디건 이렇게 입어주는 여기 이렇게 귀엽게 하트 어머 자수잖아? 나 검은색 가디건 생겼어요. 귀엽죠? 나시랑 입으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약간 나시. 흰색 나시 아니면 흰색 탑에다가 그런 식으로 입으면은 약간 섹시 걸 언니가 되지 않을까.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노출해도 섹시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알고 싶지 않아요. 와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한가 보다. 이거 입으니까 갑자기 이거 확 더워지네. 요런 양털 느낌? 옛날에 유행하던 후리스 있잖아요. 그런 재질이거든요. 두 번째. 오 마이 갓. 얘랑 세트거든요. 미친 거 아니에요? 빨리 나 부유방 시술 받아야 된다고. 이런 나시라고. 근데 이게 세트라고요. 미친 거 아니냐고. 이거 진짜 하이틴 스타 되는 거야. 이거는 가위가 왜 이렇게 됐지? 가위가 이상해요. 어떡해? 진짜 이건 저한테 축복 같은 일인 게 이거 부유방 커버 되는 거 보이세요? 부유방 커버 된다. 그래 내가 원하던 나시 핏이 이거였어. 내가 원하던 아 진짜 세상에 모든 나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. 제발. 아 제발 좀. 그냥 예쁘잖아. 이건 그냥 예쁜 나시인데 심지어 부유방 커버까지 되잖아. 이거 내가 안 입을 이유가 없어. 근데 입을 날이 없어. 입을 만한 일이 없어요. 만약에 제가 부유방 시술을 받았는데 만약에 망했어. 그렇더라도 이 나시는 입을 수 있는 거잖아. 우와 나 바지. 바지인데요? 근데 이거 어차피 지금 입어도 핏이 안 보여요. 바지는 바지에 요렇게 포인트 요렇게 부츠컷이거든요? 요 밑에 요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. 바지들이 남았는데요. 반바지인데요. 여기 뒤에 이렇게 행성 느낌으로 하트가 요렇게 꽉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거 그런가? 원래 세트로 나온 건가? 아니 예쁜데?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? 여러분 어때요? 이렇게 빵댕이에 하트가 이렇게 있고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바지 길이 완전 적당하고요. 허리도 딱 맞고 M 사이즈인가 입었거든요? 지금 오늘 제가 다리가 진짜 많이 부었어요. 다리가 진짜 많이 부었는데도 입었을 때 뭔가 조금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반바지인데 이 반바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 반바지밖에 없거든요. 지금 청바지가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반바지 너무 좋아. 그리고 이거랑 지금 세트여가지고 같이 입었을 때 굉장히 뭔가 걸그룹 의상 같은 이렇게 예쁜 것 같아. 이거 두 개도 지금 같이 입으라고 이렇게 청색깔을 똑같이 만들어주신 건가? 다음은 치마입니다. 나 이거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나 좀 데려가 줄 사람 나 좀 어디 좀 가게 해줘. 나 왜 맨날 이렇게 방구석에서 놀러가고 싶어. 나 갑자기 또 올라 그래. 네 광고주님 죄송해요. 요런 치마인데요. 플리츠 스커트. 어머 언니 허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? 라고 할 수 있는데 헤이! 핫걸은 하이웨스트 안 입어요! 로우라이즈 입어야죠 친구들. 여름인데 로우라이즈 입어야 되지 않겠냐고. 어 이거 치마 예쁜데? 어?
너무 짧지 않아? 왜냐면 제가 키가 168이라가지고 너무 짧은 치마는 진짜 못 입어서 치마를 아예 잘 못 입거든요. 사실 안 입는 게 아니고 못 입는 거예요. 왜냐면은 길이에 맞는 치마가 없어가지고 치마를 제가 잘 못 입어요. 안 입는 게 아니고 못 입는 거라. 그리고 로우라이즈가 너무 심한 로우라이즈가 아니야. 지금 잠깐 한 이 정도. 배꼽이 여기 있는데 로우라이즈는 딱 요 정도까지 적당히 부담스럽게 오지 않아서 괜찮은 로우라이즈다. 그리고 저는 라이즈를 좋아합니다. 조거 팬츠, 조거 팬츠. 요거 핫핑크색 하나랑 제가 진짜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살짝 앞에 주름이 좀 잡혀있고 여기 또 이렇게 포인트로 약간 쉽게 말하면 구스럭 바지 아시죠? 구스럭 바지. 어? 약간 느낌이 다른데? 얘는 더 바사삭하면 얘네는 구수삭해요. 파라락삭삭. 비시식 비시식하면 보사삭 보사삭해요. 핏이 너무 예쁘다. 허리에 이렇게 딱 감기는 느낌인데요. 바지 길이가 딱 알맞고 지금 옆에도 약간 옆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거든요. 검은색 바지보다 뭔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. 디자인은 똑같은데 나는 이 포인트가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. 이게 약간 반짝거려. 얘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사이즈가요 미디움인데요. 제가 골반이랑 엉덩이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여기가 좀 완전 딱 맞는 그런 핏이 돼버렸는데 허리는 또 커요. 허리는 또 이만큼 남아요. 보통 미디움 사면은 보통 엉덩이는 맞는 편이거든요. 얘는 조금 작게 나왔을 수도 있어. 근데 부츠컷 자체는 부츠컷이 되게 예쁘고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여기 라인이 예쁘게 들어가서 이거 두 개 이렇게 세트 너무 예쁘다. 가시죠. 어디로? 저 하이틴 걸이 될 거거든요. 가시죠. Thank you.